한국에서 남자들끼리 군대 이런 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밥 한 잔 한번 먹자. 밥 먹자면. 자, 오늘은 유학생 멘토링 비교과 프로그램 시간인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오게 된 아크로브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으로 온 일광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에 키르기스탄에서 온 학생 질드즈라고 합니다. 상대도 한국어 문학과 이번학번 학생입니다. 한국어 선택 이유를 듣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친구가 K-POP에 관심이 엄청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그때 몰랐거든요. 아, 이거 뭐 듣고 있어?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 이거 한번 K-POP에 한번 들어봐 라고 했는데, 그 엑소,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고 알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왔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보다가 관심이 많았고요. 친척이 같이 한국어 좀 공부해보자고 해서 좀 2년 정도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유학 오기로 결정했었어요. 우리보다 선배님들이 다른 나라들의 유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의견 주신 분들은 한국으로 가라, 우리도 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긴 했는데, 제일 큰 이유는 그 산속자들이라는 그 드라마를 봐가지고, 아, 진짜로 가면 이런 분위기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보니까 혹시 산속자, 산속자랑 분위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산속자들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좋고 괜찮더라고요. 약간 외국인이라고 약간 무시하고 자별하는 사람들은 없고, 약간 외국에서 왔으니까 너 이거 좀 경험을 해봐야 돼, 이거 좀 알아봐야 돼, 약간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약간 모르는 단어나 어휘나 표현,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힘들거나 그랬던 적은 없으세요? 이제 한국에 왔다 좀 친구들도 사귀게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인사할 때 가끔은 이제 뭐 같이 나중에 밥 한 잔 한번 먹자 그런 말 하다가 안 먹잖아요. 나중에 먹자고 했는데 1년 만에 한번 먹은 적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약간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계속 가만히 있고 약간 계속 군대 얘기만 하니까 제가 거기서 약간 들어갈 수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해가 못하는 거 있는데, 그냥 일반 술집에 들어가도 술이 있고 일반 밥집에 들어가도 술이 있고 약간 어디든 술을 찾을 수 있는 것만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술이나 담배 살 때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무나 막 들어가서 막 사도 되고 신분증 검사를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요. 어쩜 어려 보이냐. 한국에서 먹어본 술 중에 가장 좋았던 거나 맛있었던 거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보트카 같은 것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온도가 좀 높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술을 몇 번 먹다 보니까 약간 한국 술이 좀 온도가 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술은 먹어도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리는 게 없이 약간 너 술 어떤 거 먹어? 아, 나 안 가리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랑 더 잘 어울리고 주량은 일단 갈 때까지 하는 걸로. 말씀. 일본 음식. 한국 사람들은 맥주랑 치킨을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맥. 지맥이라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제 제가 맥주도 안 마시니까 좀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진짜 봤을 땐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술을 먹어야 친해져. 맞아요. 술집을 가야 좀 친해지는구나. 그렇죠. 그거 맞아요. 술 게임도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번에는 그냥 안 했다. 갑자기 뭐 빨리 탐구 드라마에 탐구. 한 가지가 그런 거 있는데 술을 안 먹으면 친구가 두 명이면 술 먹으면 친구가 두 명이다. 아, 그건 맞아요. 친구들이 더 많아져요. 알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국에서 알바하는 게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해요. 아,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마 우리 시민들 똑똑똑해요. 솔직하게 말해요. 학교 너무 높아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다 아니에요. 너무 싫어요. 올라갈 때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그냥 보게 할까라는 생각도 진짜 너무 힘들게 경악한 올라갈 때가 진짜 아 내가 이거 아니 1학년 2학년도 진짜 열심히 걸었는데 3학년 들어보니까 그냥 택시 타자 만사가 귀찮죠. 맞아요. 힘이 없어. 혹시 되게 좋은 점? 좋은 점은 그 선생님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그리고 상대대학교 좋은 점이 너무 많긴 한데 착하신 교수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네들은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커피 한 잔 줄게 가자. 약간 이렇게 커피도 사주시고 약간 선배님들도 너 오늘 힘들지? 너 스트레스 받았지? 힘들 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가자 술 먹자. 아니면 커피 사줄게. 약간 이런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괜찮더라고요. 졸업 후에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졸업을 하고 나서 컴퓨터 전공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 한국어 선생님. 이제 외국인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직업을 가르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취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학교에 얘기를 해보고 싶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됐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